도 부담 느끼니까 예, 조금씩 이렇게 성의 표시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3위. 눈이 높거나 성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저 볼 때 그냥 성격이 너무 강하고 네. 막 분명 성격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싱글이라고. 근데 네. 솔직히 아마 우리 비슷한데 바깥에 갈 때 강해 보이지만 집에서 완전 맞아요. 여자예요. 근데, 완전 여자죠. 내가 어떤 오빠한테 애인 없다 하니까 나 그러니까 나 그러면 이쁘게 생기는데 성격은 좀 들었구나. 내가 원하는 남자를 못 만났다고 왜 생각을 안 해주고 네. 왜 네가 문제가 있어서 남자를 못 만났다고 맞아. 여자한테만 눈이 그런 잔대를 왜 맞아. 네가 눈이 높다고 생각하냐 뭐 이해가 세다 이런 표현을 네. 하고 아니 박진아 씨 왜 이렇게 네. 웃고 계세요? 네? 아 저는요 저기 그 혼자라는 얘기 이제 뭐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서 혼자예요? 없어요? 그랬더니 눈이 되게 높으신가 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모르겠는데 지금 쌩얼이시죠? 네네 정말 100% 쌩얼이에요. 여기 검은색이니까 네. 어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건강한 거니까요. 예. 네. 차라리 선생님한테는 누가 제일 눈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일 눈이 높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구잘 씨. 구잘. 네. 굉장히 정답. 눈이 높으실 것 같아요. 외모는 안 봐요. 외모는 안 봐요. 구잘 씨 외모 안 봐요. 구잘 씨는 외모 안 봐요. 카드만 봐요, 카드만. 구잘 씨는 예. 구잘 씨는 몸까지 빨개졌어요, 왜 그러죠? 몸이 빨개졌어요. 나 성격 봐요. 왜 그래요? 성격 봐요. 성격 봐요. 아 근데 성격을 보는데 왜 이렇게 몸이 빨개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몸이 예, 성격을 빨개져요? 봐요. 돈을 잘 쓰는 성격인지 안 쓰는 성격인지. 농담이고. 네. 예. 근데 이상한 건 미녀들을 사 나가고 나서 한 번도 데이트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 반선 나가고 나서 내가 인기 없어졌어요. 지금 몇 살이시죠? 난 서른 하나. 맞죠? 진짜 굉장히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인다. 고마워요. 소개팅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맞아. 소개팅 소개팅 있잖아요. 아니, 크리스티나 씨가 소개팅을 해줘서 제가 사실은 정보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이태리 남자 소개해줬다고. 근데 이탈리안 옛날 소개팅을 해줬는데 그때 이탈리안 남자가 온다고 하니까 이탈리안 말 콤보하고 갔어요. 예. 근데 이란 남자였어요. 괜찮아요. 정보가 달랐군요. 근데 진짜 잘생겼고 키도 크고 작가는데 톨이 진짜 많아요. 근데 톨 많으니까 얼굴이 여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유리 언니 제가 다른 소개팅 만들어 드릴게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어때요? 오케이. 미치겠죠? 네. 제가 해보고 돌 없으면 여기까지 있으면 싫어요. 여기까지 보여요. 돌 없으면 아, 털이 이렇게 겨드랑이부터 여기 구레나루까지 연결되신 분들.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미녀는 내 친구지만 이래서 애인이 없다. 캐슬이 뭐해? 자, 왜 캐슬이 애인이 없어? 무섭잖아. 무서워 진짜. 뭐가 무서워? 한국 남자는 자존심 있으니까요. 그쵸? 진짜 도망가요. 가슴이 너무 무서워요. 사유리 씨는 왜 애인이 없을까? 하루에서 뭐 24시간잖아요. 아마 14시간은 집에서만 있어요. 그쵸. 밖에 안 나가요. 별명이 있어요. 9시 신데렐라. 9시 딱 쉬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진짜요? 아니 소문에는 9시에 집에 들어가면 거기 막 누가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아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랑 이야기 계속해요. 강아지가 머리 똑똑해요. 일본 말, 한국말 다 알아요. 심심하거나 데이트하고 싶을 때 없어요?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사실 많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이가 지금 없어요. 미녀들사 나고 나서 남자가 오지 않아줬어요. 왜요? 아마 이상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아.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 나는 진짜로 미친 사이코 여자 아니에요. 아름답고 다
한 면 살아가면 한 면만 살아게요. 맞아. 진짜 체육볶음 만들 수 있어요. 아. 하나 해주세요. 신기한 게 도미닉. 도미닉. 맞아, 맞아. 진짜 도미닉 씨 여자 이쁘고 관심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데. 예, 맞아요. 왜? 난 2년 동안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 있다는 왜 없을까요? 사유리 씨. 작사를 해도 절대로 문자나 전화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한산 부끄러워요. 자기가 전화하면 진짜. 남자가 그 괜찮아 할까 봐 그런 걱정 많이 하니까 내가 하라고 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 문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루 종일 물어봐요. 문자 우리 비앙카 씨가 볼 때는 누가 마지막까지 싱글로 남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건 내가 아니 왜냐면 맨날 내보고 남자 많다고 하니까 다들 진짜 플레이어 플레이어 남자 많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너는 플레이어니까 나 우리 그냥 친구로 이렇게 사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시집 갈 남자 만나기는 좀 글렀고 예. 사실 저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막 들어보면 좀 딴 나라 얘기 같고. 왜 이렇게 놀랐어요? 없대잖아요, 아직 한 번도.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승현이 형. 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승현이 형이랑 저랑. 카라랑 박지선이 똑같아요, 처지가 지금. 아이돌이랑 개그맨이랑 처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아, 우리 카라하고 박지선 씨는 똑같은 상황이네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계속해서 싱글로 살기 힘들 때 2위. 배달하는 남자만 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 어? 어? 제가 옛날에 가스 검진 아저씨 한번 왔는데 네. 그 사람 가고 나서 그 옆집 아줌마 저한테 와서 어? 누구예요? 그거 혹시 남자친구?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요, 우리 집에 정말 남자는 안 와요. 우리 집에 있는 순놈는 개미밖에 없어요. 개미도 나갔다 그러고. 요새는 그래. 그래 한 번씩 그 택배 아저씨는 왔었어요. 택배? 오고 나서는 택배. 밑에 슈퍼 아줌마 누구예요? 와 정말 멋쩡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뭐니? 막 계속 물어봐요. 정말 귀찮아 죽겠어요. 난 인산에 있어서 왔을 때 오피스텔에 있어서 왔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 내 그냥 남자친구 나 같이 집에 갔을 때 항상 오호호 남자친구요? 그래서 난 항상 소문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집에서만 아니고 밖에 다닐 때도 남자 그냥 남자랑 같이 가면 남자친구가 잘생겼어 그냥 말 걸어요. 압구정동 그쪽에서 밥 먹고 있거나 커피 먹고 있으면 문자가 와요. 남자랑 같이 있지 남자친구야 이런 문자가 네. 어디서 감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자가 많이 와. 남자한테 전화만 오면 막 주위 애들이 남자한테 전화 온다 막 남자친구야 무슨 남자야 뭐 저와 관심 있는 남자냐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아니 여자친구 있는 남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친구 있는 여자친구 있는 남자까지. 예. 어머 억울하죠 그럴 때. 네. 그게 오해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한국에서 싱글로 살기 힘든 것 1위는요. 말도 안 되는 남자 갖다 붙일 때. 자, 우리 지선 씨. 네. 정말 억울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남자를 갖다 붙였을 때 좀 억울하다. 박수 씨요. 관심이 벗어났더니 박지선 씨 갖다 붙이네 이제 아니에요 정말 아닌데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좀